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조명섭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깜짝 놀랄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명섭씨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명서방의 음악 다방이라는 주제로 해당 곡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며 LP를 튼 영상을 게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23일에는 페리코모의 Bridging Alone with the Bridge, 세계적인 팝 가수 페리코모의 1958년에 발표한 그의 앨범 중에 한 곡 명서방의 음악 다방 1, 명서방의 음악 다방 첫 번째로 제가 좋아하는 페리코모 선배님의 노래 중 한 곡으로 장식해봅니다. 비오는 날 듣기에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조용히 집에서 들어보시면 그분의 음색에 빠질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좋은 저녁 되세요 라는 글과 함께 해당 곡을 LP로 직접 틀고 촬영한 영상을 게재를 했으며, 지난 24일에는 챗 베이커의 My Funny Valentine, 세계적인 트럼펫 연주자 체이크 베이커의 1956년에 발표한 앨범 중에 한 곡 명서방의 음악 다방 2, 명서방의 음악 다방 두 번째인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실 수 있으시겠고 모르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제가 요새 빠져 듣고 있는 트럼펫 연주자 겸 가수이신 챗 베이커 선배님의 앨범 중 한 곡을 공유해드립니다. 이 곡은 1937년에 뮤지컬 Babies in Arms를 통해 알려졌는데요. 이후에 프랭크 시나트라 등등 당대 최고의 가수들에게 불려지기도 했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챗 베이커님의 버전이 가장 제겐 와닿는데요. 자기 전에 듣기에는 정말 좋은 곡입니다. 저는 오늘 밤 이 곡을 들으면서 잠을 청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더욱 좋은 곡들로 준비해올 테니 다음 주 목 금요일에 다시 뵈어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저녁 되세요 라는 글과 함께 해당 곡을 LP로 직접 틀고 촬영한 영상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얼핏 듣기만 했지 제목이나 정확한 이름은 알지 못했는데 조명섭 씨 덕분에 음악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것 같아 정말 좋습니다. 이런 콘텐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드디어 조명섭씨가 첫 단독 콘서트 달밤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와우! 앞서 조명섭씨는 지난 5월 8일 대구에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박서진 앤 조명섭 효 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6월 13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6월에도 확진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오는 8월 1일로 또다시 연기가 되었었는데요. 지난 29일에는 조명섭씨의 팬카페를 통해 첫 단독 콘서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명섭씨의 단독 콘서트인 달밤 음악회는 오는 9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서울 블루스퀘어 아이마켓 홀에서 개최가 됩니다. 조명섭씨의 단독 콘서트는 데뷔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뜨거운 여름밤 야외에서 돗자리를 펼치고 달밤 아래에서 가족 혹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꽃피우던 그 시절을 함께 추억해보는 컨셉으로 팬분들과 호흡할 예정입니다. 조명섭씨의 첫 번째 단독 콘서트인 달밤 음악회의 티켓은 오는 8월 4일 오후 2시 인터파크를 통해 단독으로 오픈되며, 콘서트는 오는 9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서울 블루스퀘어 아이마켓 홀에서 개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 참고해주세요. 너무 가고 싶네요. 데뷔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게 되는 조명섭씨의 단독 콘서트, 벌써부터 기대가 많이 됩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가수 조명섭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이미 이 첫 단독 콘서트 소식에 팬분들의 반응은 정말 폭발적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